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2회차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의는 어떠셨나요? 다양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핸들링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시청자분들의 걱정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파이썬과 numpy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학생들을 이제 타겟으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가 이제 파이썬이나 numpy에 대한 좀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GitHub에 올려드린 링크를 보고 좀 테이크홈해서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주차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막 저번에 왜 갑자기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나가나요? 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포스터에 올려드린 그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우하기 전에 짠 계획이라서 여러분들이 조우한 후로 좀 많이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도 아직 되게 크게만 잡아두고 각 수업이 시작하면서 그날 뭘 할지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세 번째. 실습에 관한 의견. 제가 그때 라이브 코딩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단순히 이제 코드만 막 설명하는 게 아니어서 좋았다. 약간 푸는 과정을 보여줘서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하나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뭔가 종착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라이브 코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코드를 미리 다 실습 코드를 준비했고요. 기터브에도 이제 놨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에는 이제 타이핑이 좀 힘들거나 코드가 잘안 보이시면은 바로 복사를 해서 그냥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타임 스케줄입니다. 되게 빡센데요. 처음에 리뷰를 할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저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하고 저번에 저희가 되게 퓨어한 파이썬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막 어거지로 짜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은 좀더 팬시하게 파이토치의 기능들을 써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1시간. 네, 그러고 나면은 바이너리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저번에는 리그레션만 했는데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1시간 이론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토치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는 실습이 있는데 요거는 점심 먹고 할게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딥러닝 히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딥러닝이 갑자기 발전했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두고 한 2, 30분을 다뤘고 딥러닝이 일종의 또 다른 하이퍼시스잖아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다른 어떤 모델. 그래서 그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게 기존의 것과 왜 다르고 이제 뭘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인공신경망은 이라는 하이퍼시스는 우리가 어떻게 그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고요. 네, 그걸 하고 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했던 거를 똑같은 코드에서 모델만 이제 MLP로 바꿔서 성능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오늘의 저의 목표, 저와 승수의 목표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Review from Last Lecture. 저희가 MLA 이렇게 여섯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 저희가 했던 게 리그레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볼 건데, 그거 전에 이런 ML 어떤 프로블럼들은 다 하이퍼시스와 코스트, 그다음에 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하이퍼시스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오늘도 이 그림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걸 채워 보면은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들은 WX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할수 있었고요. 그거의 코스트는 주로 이제 HX와 Y의 차이의 제곱의 합의 평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중에 한 분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원래 이 직선과 이 y의 수직 거리로 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딥러닝 쪽에서는 주로 이렇게 생긴 코스트 펑션을 많이 써서 저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은 이 w랑 b에 대해서 저희의 코스트를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W를 미분에 업데이트해 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다음 저희가 코드도 실습을 해봤죠. 네, 간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변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저희가 행렬로 다 표현을 해서 똑같이 할수 있었다 정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뷰가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간단하죠? 네, 그럼 바로 실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컴퓨터 준비하시고요. 네, 잘 나오네요. 네, 동영상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GitHub라는 코드 저장소를 파는데요. 여기 하트코어 98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제 프로필이 뜹니다. 아, 부끄럽네요. 네, 거기에 여기 스탠드 얼론 딥러닝이 지금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만든 저장소고요. 지금 고맙게도 한 분이 스타를 눌러주셨어요. 여러분도 스타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같은 거라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차별로 폴더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맨 처음에 그 대문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렉처와 비디오, 그 다음에 오늘 할 렉처와 실습 코드,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 템플릿 코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들어갈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랩2 파이토치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열어볼까요? 이 GitHub가 참 좋은 게그 .ipymb 있잖아요. 주피터 노트북. 이 파일을 기본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로딩이 조금 걸리는데. 네, 다들 이걸 좀 키셨나요? 네. 네, .ipymb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이게 .py는 아시죠? 그냥 파이썬 파일. 파이썬 파일은 저희가 막 자주 돌려보잖아요. 터미널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윙 아이디 이런 데서. 근데 이제 ipymb는 약간 다른 게 저번에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셀 단위로 실행을 하는 파이썬 어떤 포맷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셀 단위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도 바로 이 화면상에서 볼수 있다. 그리고 글씨랑 수식도 쓸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 강점이라서요. 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튜토리얼 같은 걸 공유하거나 결과물을 공유할 때 많이 활용하는 포맷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할 랩2, 파이토치 리그레션. 이것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MLP 둘다두 가지 하이퍼시스로 이따 검증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지금은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쓰실 건데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이제 이번 실습에서는 제가 데이터 그냥 만들어 봤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로그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사인인 X12, 그러니까 X가 2차원인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Y가 어떤 데이터가 저희가 관측한 데이터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MLP를 통해서 이 X와 Y가 들어갔을 때 보지 못했던 X1과 X2가 들어갔을 때 Y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거예요. 네, 데이터 준비가 끝나면은 저희의 가설을 이제 모델을 디파인 해야겠죠? 저번에는 이제 막 저희가 직접 다 짰는데 이번에는 파이토치에 있는 미리 잘 짜져 있는 코드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MLP,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을 짜놓은 겁니다. 보면 뭔가 되게 깔끔하죠?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이따가 이게 뭔지 한번 같이 쭉 훑어볼 겁니다. 자, 이제 모델을 디파인하고 났으면 코스트를 정의해야겠죠?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떤 태스크죠? 그 ML 태스크 중에? 네? 황반석구?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확하게는 리그레션 태스크죠. 네.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는 어떤 코스트 펑션을 주로 많이 쓰죠? 거리 제곱의 합. 그걸 많이 쓰죠? 네, 근데 정확한 표현은 MSE, 그러니까 mean squared error. 그 코스트 펑션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그냥 nn.msE loss를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주면 끝나요. 그래서 이 reg loss라는 게 이제 여기에 예측한 y랑
진짜 y를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로스를 다 계산해 줍니다. 이한 줄로.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train evaluation. 저희가 데이터도 준비했고, 하이퍼시스도 준비했고, 코스트 펑션을 준비했으면 그 코스트 펑션을 줄이기 위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막 뭐가 많은데요. 와. 뭐가 많아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테스트인데 이거의 X1과 X2를 모델에 똑같이 넣어봤을 때그 모델이 예측한 Y 값을 여기다 그려본 겁니다. 이제 predicted test Y. 네, 요거는 그냥 더 많이 그려보려고 해상도를 높게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학습 횟수인데요. 0번, 200번, 400번. 이제 가다 보면은 이 가운데 친구가 점점점점 한 3600번, 3800번 정도 돌리면은 왼쪽이랑 또 거의 똑같아지는 걸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LP를 가지고 한 건데요. 지금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레이닝 하고 나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리포트, 어떤 결과 리포트. 그래서 네, 제일 많이 그리는 이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epoch이라고 이게 학습 횟수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학습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정의한 그 로스가 얼마나 줄어드냐 이거를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 로스랑 다르게 그냥 그 모델 자체를 평가하는 메트릭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제 평가 지표가 있어요. 네, 그 지표는 어떻게 바뀌는지 요두 가지를 이제 다 보는 걸 해볼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뭐 이해가 안 된다 막 벌써 이게 뭐냐 막 질문 계신가요? 네, 아직은 할 만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해볼 거니까요. 이 링크 맨 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링크를 열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바로 구글 콜랩에서 열리고요. 네, 똑같은 이제 파일을 구글 콜랩에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그 콜랩에서 이거 실행시켜 보신 분? 아니면 저번 코드라도 실행시켜 보신 분? 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파이토치를 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게 구글이 만든 거라 파이토치를 기본으로 설치를 안 해줬어요. 약간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위아래를 다 지워주시고 코드만 남죠? 이걸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시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런타임 재설정을 예로 눌러주십시다. 그냥 새로 파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초기화 중이 연결됨으로 바뀌면서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줄은 약간 뭔가 이상한 게 앞에 느낌표가 붙죠. 그죠? 느낌표는 왜 붙냐면 저희가 원래 리눅스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명령어를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사람들이 치고 싶었던 거예요. 터미널을 따로 키질 않아도. 네, 혹시 터미널이 자기는 뭔지 모르겠다. 네, 그분들은 이제 리눅스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흔히 말하면, 그왜 검은색 창 있죠? 막 해커들이 쓸때 나오는 그 검은색 막 버튼 없고 다 그걸로만 하는 거. 네, 그런 창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바로 명령을 실행해서 지금 파이토치를 열심히 깔고 있고요. 이게 다 깔리면은 저희가 파이토치를 임포트하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제 버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혹시 터미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터미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터미널이 하나 뜨죠? 네, 이제 리눅스 터미널이랑 맥 터미널은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가 파이썬이 하나 깔려 있는데 여기서 PIP 인스톨하고 뭐 포치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구글 콜랩에서 따로 터미널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깔린 것 같아요. 네. 이제 1.0.0. 이거 다 떴나요?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됐고요.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할 겁니다. 저희 이제 제가 생각한 맞네. 가상의
데이터 분포인데요. 이제 x1과 x2가 지금 인풋이죠. 근데 그냥 e sin x1 더하기 로그의 2분의 1의 x2의 제곱에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관측 에러가 관측될 때 에러가 약간 포함돼서 들어왔다고 합시다. 네.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몇 개지? 총 3200개 정도를 확보했다고 해볼게요. 아, 2400개. 2400개 데이터를 관측해봤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너레이팅 데이터 셋인데요. 이걸 한번 먼저 다들 실행을 시켜보시겠어요? 오늘 거는 조금 설명할 게 많으니까요. 네, 설명을 위주로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간 잘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졸릴 것 같은데, 곧. 자, 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numpy를 먼저 임포트했습니다. numpy를 쓸 거라서. 그 다음에 저는 2400개의 데이터를 만들 거라서 정의를 했고요. 이 np.random.land,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0부터 1에서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num 데이터만큼 뽑아주는 함수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저 10배를 곱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지금 x1이 쭈루루루루 막 나오죠. 그러면 제가 10배를 곱했으니까 0에서 10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지금 샘플링을 한 거겠죠. 그다음 항상 그 쉐이프를 출력을 해보는 습관을 들일게요. 쉐이프를 출력을 해서 정확하게 2400개가 뽑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게 처음에 확인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차원이 꼬여서 약간 어디서 차원이 문제가 생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에러항은 그 뮤가 0이고 그냥 STD가 0.5인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2400개를 뽑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X는 이제 np.array가 돼 있고 그 안에 X1과 X2를 리스트로 넣고요. 그거를 다시 T를 시켰죠. 자, 이걸 왜 했냐면 지금 X1은 이렇게 쭈루룩 있을 거고 X2가 쭈루룩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옆으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00 곱하기 2짜리 X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걸 하려고 봤더니 요것만 네, 요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T 없이 그냥 먼저 해보면 네, 지금 2 곱하기 2400이 되어 있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첫 번째 디멘션의 값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파이토치들이 다맨첫 번째 행렬은 그 샘플의 개수를 받도록 이제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치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를 주고. 네, .t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y는 해서 2의 np의 sin x1의 np 로그의 0.5의 x2의 제곱을 하고 2를 더했습니다. 이러면 아까 위에서 쓴요 y대로 저희의 어떤 데이터 분포가 완성이 되겠죠? 혹시 여기까지 약간 어렵다. 이해 안 되는 코드가 있다. 약간 저한테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되는 것 같긴 한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온 거지?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y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스플릿을 해야 돼요, 데이터셋을.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냥 2400개를 저희가 관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욕심이 나서 아, 데이터가 많이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냥 데이터를 얘가 외워버린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어떤 경향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할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트레인 셋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수능 모의 기출이 있잖아요.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외운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장 새로운 그 해에 수능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못 풀겠죠. 그냥 답을 외워버린 거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1600개, 400개, 400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numpy에서 인덱싱 혹은 셀렉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튜토리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실은 이제 0번부터 1600까지를 뽑은 거고요. 그래도 0번부터 1600까지를 뽑은 겁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트레인 X, 트레인 Y, 벨 X, 벨 Y, 테스트 X, 테스트 Y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냥 쭉다이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짠 건데요.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즈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PLT라는 친구가 약간 그 혼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냥 PLT로 다이렉트로 막 특히 저번 예시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막 PLT.plot 하고 막 X랑 Y를 넣었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그냥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고 싶을 때 그냥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때 쓰는 용도고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개의 그래프를 다룰 때는 피규어를 먼저 만듭니다. 네. 피규어를 만들고 피규어 사이즈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피규어라는 거는 이세 개가 그려져 있는 전체 한 캔버스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브 플롯을 하나씩 추가할 건데요. 서브 플롯은 말 그대로 그 피규어라는 전체 캔버스 안에 들어갈 작은 어떤 각각의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X1은 요 캔버스에다, 피규어에다가 서브플롯을 애드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긴 131이라고 돼 있고, 잘 보이시나요? 여긴 132라고 돼 있고, 갑자기 마지막 133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개의 요첫 번째랑 두 번째 값은 내 캔버스가 몇 바이 몇 그리드다라고 이제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우가 한 개이고 컬럼이 세 개인 그리드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세 번째 값은 그 그리드의 몇 번째 칸에다 칸이 지금 내가 이제 작업할 서브 플랏이다라는 걸 명시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렇게 왜 프로젝션이 있냐? 저희는 지금 X, Y, 그다음 Z까지 있어서 3차원 서페이스를 그리고 싶기 때문에 프로젝션 3D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갑자기 근데 너가 뭐 어떻게 알아서 이걸 쓴 거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희 지금 매스플라 리브를 쓸 거잖아요. 근데 3차원 플롯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3D 플롯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또두 개가 막다 괜찮아 보이는데 공식 도큐먼트 같은 걸 가보면은 일단 그림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죠. 오, 오케이. 그러면 이걸 보면 할수 있겠네. 그래서 봤더니 뭐 이제 이런 걸 임포트 하네요. 원래 저희가 PLT만 임포트 했었는데 X3D까지 임포트 하는 걸 보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한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필요한 건 그때그때 추가를 해 나가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느린가요? 아니면 너무 빠른가요? 적당한가요? 네, 여기 승수 학생한테도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서브 플랏이라는 작업 공간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다 점을 찍는 거죠. 스캐터 기능을 쓰고 X 쭈루룩, 그러니까 X1 값들을 쭈루룩 지금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레인 X가 차원을 살펴보면 지금 1600 곱하기 2인데 지금 그 1번 데이터 포인트부터 1600번 데이터 포인트를 저희는 모두 다 선택을 하고 거거에 0번째 엘리먼트 그러니까 X1 성분을 다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 다음 이건 X2의 성분을 다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numpy의 그 selecting 그리고 indexing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넣어주고요. train y는 이미 1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뭐냐? C는 이제 색깔이 보시면 지금 되게 예쁘게 잘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옵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빼면은, 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컬러 맵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요 C 키워드. 그 다음 C 맵은
어떤 컬러바를 쓸 것인가? 이게 컬러바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요거까지는 보여드리고 예시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을지 네, 여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Z를 이제 레인보우 막 이런 걸로 바꾸면은 약간 그색 조화가 달라졌죠? 이게 그라디언트를 미리 다 이렇게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라디언트 리스트에 가셔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컬러 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려졌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 그냥 X축은 X1, 그다음에 Y축은 X2라고 내가 이름 붙일 거고, 여기는 Y축이라고 붙일 거고, 타이틀도 붙일 거고, 그다음에 G림 이거는 이제 Z축의 범위를 그려질 범위를 설정해 주는 값입니다. 저는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6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0에서 이제 5까지 표시가 돼 있지만 6, 요 사이로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뷰 이닛은 이게 3D라서 지금 저희가 쓰는 옵션인데 보는 각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0도 하면은 얘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아래로 보인 거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인벌트 x-axis는 그냥 말 그대로 x랑 이제 x축을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여기가 0,0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추가한 기능이고요. 만약에 저걸 끄게 되면은 x1은 여기서 0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10이 끝나고요. x2는 여기서 0, 여기서 10, 뭐 이렇게 되고요. 그냥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서브 플롯에 대해서 저희가 스케터링 하는 게 끝났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그게 보여드릴게요. 네, X2를 바꾸려면 이제 Y 엑시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끄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X1이 0이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요 축에 대해서만 이제 저희가 바꿀 수 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는 건 문제 없죠? 네,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나 시각화를 하실 때좀 제대로 그릴 거다라고 하시면 항상 피규어를 만드시고 서브플롯을 이제 관리하는 식으로 하셔야 이게 전체가 막 서로 뒤섞이지 않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리자면 이게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때쓸 데이터예요. 트레이닝을 할때쓸 거고 밸리데이션 셋은 어떻게 쓰느냐?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저희가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했잖아요. 로스 펑션을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스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도 저희가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쭉 학습이 되다 보면은 둘다 같이 줄어들 텐데 어느 순간부터 밸리데이션 로스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가 트레이닝에만 자꾸 더 집착을 해서 이한 번도 학습할 때 보지 않았던 밸리데이션 셋에선 잘 못하게 되는 순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다음 주에 공부할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고요. 그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없으세요? 아, 네. 네, 지금 질문은 트레이닝 셋을 먼저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쓰냐 이 말씀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셋을 한번 다 해서 업데이트 그 그라디언트 구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저희가 한 이터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밸리데이션으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는 그 실은 기호에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트레이닝 한번 있을 때마다 밸리데이션 한번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한 10번 있을 때마다 밸리데이션 한번 하거나. 이제 왜냐하면 밸리데이션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트레이닝 너무 쓸데없이 한번 업데이트를 해도 별로 조금밖에 안 변했을 건데 밸리데이션을 굳이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뭐 10번에 한 번, 아니면 뭐 50번에 한 번,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테스트 셋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은 넘어가 보죠.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이토치 코드가 나옵니다. 파이토치 어떻게 쓰는가. 이 식은 그 저희의 리니어 리그레션
아이고, 이게 자꾸. 리니어 리그레션 식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XW, 그 다음에 더하기 B라고 저희가 그때 리니어 리그레션의 하이포테시스를 포맷을 잡았잖아요. 이때 조금 차원을 제가 다 명시를 해봤어요. W는 이제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 B는 그냥 1차원을 더할 거고요. 그러면 총 H는 그 샘플 데이터 개수 곱하기 1차원짜리가 되어야겠죠? 네? 혹시 약간 좀 상상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인풋이 2차원이었는데 그걸 W를 한번 곱해서 저희가 아웃풋으로 하고자 하는 1차원으로 바꿨고요. 거기에 약간의 바이어스를 1차원짜리 하나의 값을 더 더해서 약간 이렇게 쉬프트를 해주면은 이제 Y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N 곱하기 1차원짜리 Y가 쭈루룩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True Y랑 비교를 할 거고요. 요걸 먼저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클래스가 또 나왔습니다. 저번에 클래스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혹시 조금 공부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보시면 이제 토치를 임포트 했고요. 파이토치라고 부르지만 저희가 코드에서는 토치로 임포트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토치의 이 NN을 저희는 이제 NN으로 꼭 줄여서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리니어 모델을 이제 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얘는 NN.module이라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 NN.module이 왜 있냐면 여기에 이미 막 트레이닝에 필요한 그런 코드들을 페이스북이 다 짜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그이 하이포시스의 구성 부분만 집중할 수 있게 이제 뒤에 약간 더티한 작업들은 다 끝내놨습니다. 이 NN.module 안에.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상속을 하겠다. 그냥 여기 있는 기능을 물려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init 함수가 결국에 처음에 생성할 때한번그 우리의 하이포시스를 만들 때딱한번 실행되는 함수죠. 그때 이제 슈퍼 리니어 모델 셀프 점 이닛은 저희가 어떤 파이썬에서 쓰이는 문법인데요. 이제 상속을 하고 나면 꼭 써줘야 되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클래스를 좀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규칙은 요 정의한 이름을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주고 제가 실행을 맨 처음에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별거 없죠? 네, 그냥 규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self.linear 이제 이 객체, 이 클래스 안이 이제 계속 컨테인하고 있을 어떠한 변수를 정의했는데요. 그거는 nn.linear라고 여기서 하나 만들었어요. 이 nn.linear가 뭐냐? 이게 바로 wx 더하기 b의 기능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in feature로 2를 써주고요. out feature로 1을 써주면 얘가 내부에서 자동으로 w는 이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b는 1짜리 in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줍니다. 네,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네, 그 다음 바이어스 이제 true로 하면은 b가 있고요. 만약에 바이어스 false라면 b 없이 그냥 wx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왜 바이어스가 없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나중에 CNN 쪽에 가면은 바이어스 없이도 저희가 필터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냥 랜덤으로 초기화된 W랑 B가 지금 생긴 거죠. 이 객체 안에. 그 다음에 이제 forward를 하게 되면은 이 forward는 여러분들이 꼭 항상 지켜서 써줘야 되는 함수 이름입니다. 막 이거를 막 calculate, 막 네, 이런 걸 바꾸시면은 파이토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forward를 라고 써줄 건데 이 forward 안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모델에 x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x를 어떻게 계산해서 그 프리딕트한 y를 만들 건지를 써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게 self.linear 하고 x라고 써주면 끝나요. 그러면 이 x가 여기에 있는 이 x로 들어가고요. 이 리니어 모델 안에 있는 w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b랑 더해져서 값이 완성됩니다. 별거 없죠? 간단하죠? 혹시 여기서 약간 잘 캐치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니어 모델은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아, 아니지, 아니지.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새로운 이 리니어 모델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봅시다. LM이라고.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잘 되네. 그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LM에 제가 아까 리니어라는 친구를 생성을 했었잖아요. 이 리니어 안에 웨이트를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파라미터 컨테이닝, 그다음 텐서 이렇게 두 값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W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B도 한번 봐줘야겠죠? linear bias라고 검색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파라미터 컨테이너하고 딱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 아니 뭐 이게 뭐 하나도 내가 한게 없는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NN점 모듈이 알아서 내부에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초기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걸 이제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이 MLP 부분은 설명을 안 했지만요. NLP 부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냥 리니어 레이어를 두개 만들고요. 중간에 이따가 배울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정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포워드가 들어왔을 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하고요. WX 더하기 B를 한번 하고 어떤 선형적이지 않은 함수를 한번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배울 그 맨날 딥러닝 할때 쓰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것의 가장 기초가 요세 줄이 되겠습니다. 요걸로 하면 끝나요. 깊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두 줄이 계속 반복되는 하이퍼시스를 이제 저희가 깊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기를 하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직 조금 처음이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펑션을 다시 디파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파이토치가 이미 구현해 놓은 되게 다양한 로스 펑션들이 다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MSE만 살펴봤는데 MSE 말고도 뭐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로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시면 뭐 NLL 로스, 그다음에 NLL 로스 2D, 그다음 저희가 지금 쓰려고 하는 MSE 로스가 여기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보면 막 이거는 이제 설명이고 코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포워드가 있죠. 얘네도 다 NN점 모듈을 상속한 거라서 포워드를 똑같이 써요. 근데 리턴이 F.MSE 로스래요. 약간 정작 그 수식 같은 건 없고 또 다른 F의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도큐멘테이션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계속 찾고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에 그 수식이 보일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MSE 로스를 쓸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그럼 얘는 인풋이 뭐야? 뭐 어떻게 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항상 뭘 해보냐면 이걸 테스트를 해봅니다. 저희가 0000이랑 0101이라는 어떤 가상의 예측한 y랑 실제 y를 넣는다면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MSE 값이 얼마가 돼야겠다. 그거를 한번 이걸로 넣어봐서 진짜 똑같은 예상되는 값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토치점 텐서로 감싸는 거는 토치의 그런 뭐랄까 토치가 좋아하는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 텐서는 그라디언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요. 여러분들이 토치의 연산을 활용할 거면 무조건 다 토치점 텐서로 감싸서 형을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타입을 하면 저희 파이썬들의 모든 객체들의 타입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쳐보면 그냥 리스트죠. 파이썬의 기본 디폴트 리스트고 이거를 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치실 건데 토치점 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잘형 변환이 됐고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요 프린트 이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돼 있긴 한데. 첫 번째는 0.55, 두 번째 값은 0이 떴어요. 아래 거부터 볼게요. 아래 거는 똑같은 테스트 트루 y랑 테스트 트루 y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정확하게 지금 맞게 예측한 거잖아요. 그러면 100%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코스트 펑션이 로스 값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0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0일 0일을 넣었으면은 여기서의 그 차가 1이고 또 여기서 차가 1이 나왔는데 둘이 더하면 이제 2죠. 그거를 전체 데이터 개수인 4로 나누면 0.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아 0.5가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nn.msc 로스를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처음 보는 그 로스 객체 클래스여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너무 루즈한가요? 오케이. 네,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이밸류에이션. 이제 여기가 대망의 하이라이트고요. 네,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 천천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이 주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너무 많다. 코드가 너무 많아. 부담돼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이렇게 이 가로 바가 돼 있는 주석들을 위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떤 큰 도막을 제가 링크를 주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Construct Model. 말 그대로 Hypothesis를 위해서 정의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객체로 바꿔볼 겁니다. 아까 저희가 했듯이 리니어 모델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아까 저희가 봤듯이 Weight랑 Bias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가는 건데 이건 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아 그다음에 혹시 이 주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Python은 샵이 주석이라서 주석을 앞에 샵을 다시면 요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모델을 만든 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두 번째는 Construct Optimizer. 자, 여기서 이제 슬슬 파이토치의 진가가 나타나는데요. Running Rate는 그냥 0.005. Running Rate는 다 기억나시죠? 너무 한 번에 많이 안 가기 위한 작은 값. 이걸 정해주고 Optimizer를 이제 만들 겁니다. Optimizer는 이 Optim이라는 거의 SGD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 건데요. 갑자기 이 옵팀 어디서 나온 거냐? 얘는 토치.옵팀을 제가 이제 옵팀으로 부른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꼭 들어가는 임포트 구문이죠. 네. 여기에 이제 SGD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아담, 그 다음에 뭐 RMS 프로, 그 다음 뭐 아다 델타, 뭐 이런 다양한 더 어드밴스된 옵티마이저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옵티마이저를 공부하는 시간에 써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일 디폴트인 SGD를 써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 하나 만들 건데 이제 뭘 인풋으로 주냐. 얘는 두 가지를 인풋으로 받아요. 첫 번째는 내가 그래서 어떠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할 건지. 그럼 저희가 지금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의 파라미터스라고 해주면 저희가 지금 W랑 B가 있었잖아요. 그 W랑 B가 이 옵티마이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가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네가 나중에 나를 호출을 하면 내가 이 나한테 할당받은 요 W랑 X는 내가 관리를 해줄게. 그라디언트를 바탕으로 얘네를 업데이트 해줄게라고 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러닝 레이트는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이런 걸 지나칠 수가 없죠. 한번 또 출력을 해볼게요. 이걸 해보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값이 나와버렸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네, 잠시 무시해 주시고요.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W, 그 다음에 B 이런 게막쭉 뜹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델이면 그게 순서대로 다쫙 떠요. 네, 됐고요. 네, 요거는 잠시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핵심적인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epoch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델한테 몇번 보여주면서 학습시킬 건가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총 2,4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그죠? 그중에 트레이닝 셋은 지금 1,600개가 있죠? 그러면 1,600개의 데이터를 이제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은 그게 한 epoch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냥 뭐 트레이닝 횟수라고 부르지 막 epoch이랑 다른 이름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거랑 혼란이 될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자, 이터레이션은 뭐냐? 이터레이션은 그 파라미터가 한번 업데이트 되는 거를 제가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이거 epoch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가 10만 개예요. 10만 개면은 이걸 한 번에 다 계산을 하고 그라디언트를 다 구하면은 10만 개에 대한 그라디언트 결과 값이 램에 다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램이 부족하면은 그게 한 번에 다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10만 개가 있더라도 한 번에 10만 개를 다 써서 할수 없으니까 뭐한 100개씩 끊어서 이제 트레이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청킹을 시켜서 이랬을 때이 청크를 저희가 배치 혹은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요. 이 미니 배치를 이렇게 넣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코스트 값을 구하고 그걸로 그라디언트 구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게한 번의 이터레이션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만 개가 있다고 칩시다. 데이터 만 개가 있고 배치의 사이즈를 100개로 잡았어요. 그럼 총 100개의 청크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한 에폭을 도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왜냐하면 논문마다 어떤 건 epoch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요, 어떤 건 이터레이션을 x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 데이터 개수랑 한 배치 사이즈 몇 개를 보여주는가를 알면 거기 명시를 해놨을 거예요. 그걸 알면은 이제 둘다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000번 데이터를 보여줄 거고요. 지금 이 실습에서는 배치의 개수가 한 개니까 한 번에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배치랑 미니 배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약간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일단 확실한 건 미니 배치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작은 청크를 지칭하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배치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될수 있지만 제가 사용할 때 느낀 거는 그냥 둘다 혼용해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진짜 트레이닝 해볼게요. 트레이닝,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부터 해볼게요. 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는 항상 모델.트레이닝을 호출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튜토리얼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없는 튜토리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배운 사람이니까 꼭이 트레이닝을 써주도록 합시다. 이걸 왜 쓰냐? 얘를 해줘야 이제 가끔 특정 레이어는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기능을 꼭 꺼줘야 되는 그런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이 트레이닝과 여기 나오는 이밸류에이션을 호출해 줌으로써 이제는 모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써줘야 돼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의 제로 그라디언트. 이건 왜 써주냐? 이제 한번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이 그라디언트 계산된 게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기화를 안 시키고 또 돌려버리면 그라디언트가 점점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그라디언트가 중첩이 되거나 갑자기 발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코드의 앞부분에 이두 개를 호출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여기도 지금 보면 두 개가 돼 있죠? 여기도 지금 이밸리에이션 전에 되어 있고요. 요거를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input x, 그 다음에 true y, 그 다음에 thread y 이세 개가 어떻게든 계산이 되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train x가 지금 타입이 뭐죠? 잘 모를 때는 항상 타입을 검색을 해볼게요. 쳐볼게요. 지금 numpy and array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는 토치의 연산을 쓰려면 이걸 토치.tensor로 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치.tensor로 바꿨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네, 토치.tensor로 바꿨고요.
그다음 y도 지금 numpy이기 때문에 토치.tensor 바꿨어요. 그러면 input x와 true y는 계산이 끝났죠.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type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type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출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텐서가 있고 저희가 생각했듯이 x는 지금 2차원이죠. 그래서 한 로우당 두 개씩 값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막0 혹은 1막 아니면 NaN, not a number 아니면 뭐 마이너스 인프 이런 게 들어가 있진 않은지 꼭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네, 잘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레드 y. 결국에 이게 저희의 하이포시스 hx를 통과한 값을 이제 예측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모델 안에다가 input x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의 그 wx 더하기 b가 계산이 돼서 이 프레드 y에는 그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프레드 y도 출력을 해볼까요? 프레드 y 하면 이제 1차원짜리로 잘 나왔죠? 이게 1차원으로 출력이 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왔고. 자, 화면 남았는데 충분히 할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간단한 모델이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CNN 같은 걸 짜게 되면은 차원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잘못 짜서 여기를 막3 이런 걸로 했다고 합시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디파인을 모델을 해놓고 여기 와서 잠시죠. 네, 돌려볼게요. 그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텐데 갑자기 막 에러가 빡 뜨면서 너무 너무 많은 에러야. 그러면서 갑자기 사이즈 미스매치 하면서 뭐 M1은 사이즈가 이건데 지금 M2는 사이즈가 요래 뭔가 좋지 않아 계산할 수가 없어 라고 에러가 떠요. 이제 사이즈 미스매치라는 에러가 뜰 때는 주로 어딘가에서 차원이 제대로 안 맞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딘지를 보려면 잘 보시면 이제 아래쪽은 너무 그 파이토치 깊숙이에서 나온 소스 코드라서 봐도 모르고요. 중간쯤 가면 저희가 짠 코드가 나와요. return self.linearx. 그러면 아 지금 여기가 문제구나.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만들었죠? 그거를 이제 define 할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define 한 부분을 가서 이거 이 차원 값들 지정한 차원 값들을 다시 한번 잘 보다 보면은 어디선가 문제 발생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지금 다시 이 1로 바꿔주고요. 네, 그래서 다 됐다면은 이 프레드 y를 했을 때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오류가 한 번에 없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게, 왜한 번에 되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쉐이프를 출력을 해본다면 1600×1 잘 나왔죠? 지금 테스트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네,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스 값을 구할 건데 아까 그 리그레션 로스에다가 프레드 y점 스퀴즈 그다음 트루 y를 넣었어요. 근데 왜 스퀴즈가 나오지? 그거는 실은 방금 보여드렸지만 이 프레드 y의 쉐입이 2000 곱하기 1600 곱하기 1이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면 1600 곱하기 1이라는 거는 1600개의 그게 있는데 거기에 리스트가 한번더 씌워져서 그 안에 값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스는 그냥 1600의 사이즈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불필요한 1을 없애주기 위해서 파이토치에 있는 스퀴즈라는 기능을 쓰면 걔는 자동으로 그냥 1이라고 돼 있는 그 차원들을 다 날려줍니다. 그걸 체크하기 위해 이것과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요. 이거 좀 쉐이프. 제가 지금 쉐입을 엄청 여러 번 출력하고 있죠. 그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네, 처음에는 1600 곱하기 1이었던 게 이제 진짜로 1600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코드를 짜는데 스키즈를 안 넣고 그냥 했다가 아니, 도저히 학습이 이게 도라는 가는데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쭉 값이 있으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비교를 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해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용을 맞춰주시고요. 로스를 구했습니다. 그럼 로스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로스 값을 출력을 해보면 27.9068 이제 값이 하나로 잘 나왔죠. 만약에 값이 벡터로 나온다면 혹은 매트릭스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나오는 걸잘 확인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간혹 취향에 따라서 막 벡터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두 줄만 이해하면 파이토치의 핵심이 끝나는데요. 제가 지금 로스는 구했죠. 로스 값이 뭔가 지금 뭔가 구해졌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려면 저희가 뭐가 필요했죠? 빈보성구? 그라디언트죠. 네, 그라디언트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저번 실습에서는 그라디언트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하나는 막 수채석적으로 구하는 걸, 하나는 막 직접 그 편미비를 다 유도해가지고 적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로스점 백워드를 하시면 알아서 그 옵티마이저가 아까 감당하겠다는 파라미터들이 있었죠. W랑 P. 걔에 따른 그이 우리의 로스를 편미분을 안에서 다 끝내줍니다. 한 번에. 아주 심리스하게. 그래서 모델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걸다 거꾸로 추적을 해서 걔가 끝까지 다 추적을 해서 파라미터를 다 그라디언트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구해졌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그왜 업데이트 룰이 있었잖아요. W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그 부분을 이제 요점 스텝을 호출하게 되면 얘가 그 그라디언트 바탕으로 각각의 파라미터를 조금 값을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봤던 이터레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게 끝나요. 이게 파이토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네,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3분 동안 요 나머지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냥 트레이닝을 시킬 게 아니라 각 에폭마다 이제 코스트가 어떻게 줄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숫자 보는 걸로는 잘 감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리스트 에폭이랑 리스트 트레인 로스, 다음 벨 로스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에다가 에폭 현재 몇 번째 에폭인지 어펜드 해주고요. 그다음에 로스도 어펜드 해줍니다. 자, 그때 여기서 디태치랑 넘파이라는 이상한 녀석들이 나오는데요. 디태치는 뭐냐면 이 로스가 막 아까 그라디언트 구할 때쓴 친구라 저희는 거기서 그냥 순수한 값만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로스는 약 백월드까지 진행이 된 상태라서 그 토치 그라디언트 값도 같이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라디언트 신경 안쓸 거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디태치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요. 그거가 이제 지금 토치 텐서라서 numpy로 다시 바꿔주는 걸로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로스점 아이템을 하면은 한 번에 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한번 해볼까요? 항상 편한 걸더 간결한 코드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 네, 한 번에 플롯으로 되네요. 더 좋은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로스점 아이템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트레인 로스를 어쨌든 저장을 합니다. 매 에폭마다.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똑같은데요.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바꿔주고요. 제로 그라디언트 해주고 인풋 x랑 트루 y를 밸리데이션 셋으로부터 다시 만들어 주고요. 아까는 트레인 x y였죠. 그 다음 프리딕션 한번 해주고 똑같이 로스를 계산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에 똑같이 그냥 어펜드를 해줍니다. 네, 일단 이것만 해도 끝났어요. 네. 그거의 결과가 이제 아이고 그거의 결과가 이제 여기로 바로 가볼게요. 이첫 번째 그림. 여기서 제가 지금 피규어를 만들었죠, 아까? 큰 캔버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개를 그릴 거기 때문에 add, subplot 했고 지금 7 곱하기 2짜리 그리드임을 명시했고 그거의 첫 번째 캔버스 서브플라이에다가 이제 플랏 뭘 했냐면 에폭의 값들과 트레인 로스의 값들을 그리고 그다음 에폭 값들과 밸리데이션 로스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라인이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폭에 따라서 실제로
이 트레인 로스 파랭이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밸리데이션 로스 주황이가 줄어드는 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왜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100번 돌려놓고 맨 마지막에 딱 나오는 그 어큐러시만 기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게 1시간 걸리는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1시간 다 기다리고 봤는데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트레이닝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로스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네, 약간 혼란스러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기잖아요. 이밸류에이션 부분은 똑같이 여기서 이제 200번마다 한 번씩 제가 이밸류에이션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잘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집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네, 별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